여러분 안녕하세요. 깡두비입니다. 심슨입니다. 오늘 저희가 해볼 컨텐츠 말미잘입니다. 첫 번째 말미잘 찾았습니다. 여기 보면 여기 깊숙이 땅 파고 있는 요놈 있죠. 요놈 얘가 건들면 쏙 하고 들어간다고.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빨리 파야 돼. 엥? 뭐야? 너무 작은 거 아니야? 아 이거 일단 킵. 와 이거 한번 씻치면 쑥 들어가는데 얘네가? 모래에 있는 놈을 좀 찾아보자. 야야야 일로 와. 여러분 해산 발견했어요. 여기 어디 있어? 해서. 여기 요놈 야 해산 발견. 야 이 쥐꼬리만 일단 킬. 말미잘이 안 나오고 뭐 해삼이 나오네. 여기 큰 놈 하나 있는데 잡았어. 킬. 손이 안 닿으면 들어가는 열정을 보여주세요. 어이씨 하나 닿았다. 야, 너무 작아. 이게 생각 바다에 되게 크게 있는데. 어! 아 왕거리 캤는데 씨. 일단 킬. 아 왕거리 캔 들어 올렸는데 여기 있는 애들은 좀 잘 캐지는 것 같아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아 믿지 마 이씨. 말미잘이 되게 흔한 거라고 하지 않았어? 어 그치 맞지 흔한 거지. 봤어. 안 되겠다. 여기 잘 이동하고 다른 데서 좀 추가로 잡은 다음에 그나마 좀 큰 놈으로. 왕건이 요 놈 한 번에 그냥 여기를 한 번에 그냥 바닥을 긁어야지. 안 그러면 숨어버려요. 잘렸어. 우와! 뭐야? 아, 여러분 말미잘을 깠는데 조개를 먹고 있어. 이게 뭐야? 조개 아니야? 요 놈이 이거를 먹고 있었어요. 이게 뭐지? 군소인가? 군소? 이건 먹으면 안 되지. 네 이렇게 오늘 잡은 말미잘입니다. 해삼까지 잡아서 이걸로 튀김을 만들어 볼게요. 아까 모래를 많이 먹어서 이물질을 다 제거를 해주고. 볼 때 엄청 큰데 막상 딱 캐면은 진짜 큰 것도 요 정도밖에 안 나와요. 몸통이 안에 더 있긴 한데 이게 다 쪼그라들어 가지고 씻어내면 요 정도 양이 됩니다. 아 바다 냄새 맡아봐. 짠네. 항구 들어갔을 때 나는 그 배 냄새 있지. 항구 성대모사 됩니까? 항구요? 뱃소리, 뱃구동 소리. 왜 시켜 이런 거? 아 보면서 해야지. 아직 그 정도는 안 돼. 일단 한번 데쳐. 기생충이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나쁜 것들 다 한 번씩 데쳐서 악한 기운을 다 빼줘야 돼. 주둥이를 자르고 오 배를 갈라야 돼. 배가 이렇게 한... 오 됐다 나온다. 아 이 내장을 먹기는 하는데. 우리가 튀김과 좀 분갈이 안 되도록 뭐 이미 아시겠지만 말미잘이 맛있을 리는 없어요. 해산만 먹으려고 할 거야. 복불복이야? 복불복이지. 다시 한번 여기다가 이렇게 버무립니다. 오케이 됐어. 우와우. 오 소리는 그렇다해. 눈꽃을 이렇게 일식집에서 만들더라고요. 오 눈꽃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아. 자 여러분 이렇게 최종적으로 완성했습니다. 이렇게 보면은 해삼이 뭔지 말미잘이 뭔지 구별이 안 가죠? 이렇게 보면 뭔지 모르겠지? 보자마자 3초 안에 고르기. 싹! 아 랜덤을 뽑게야 돼 이렇게? 아, 안 보고? 오케이. 아 감촉 느낌 안 돼. 손 들어가자마자 바로 뽑아. 요거. 어? 아... 튀김옷이 되게 잘 뱄는데? 아니 튀김이 삶고 튀겨서 맛이 없어졌나? 아니요. 어 일단 비슷해. 난 말미잘이야. 튀김옷을 잘 입혀서 튀김옷 잘 입혔지. 아니 여러분 생각보다 이게 맛있어요. 뭐든 튀기면 맛있어. 뭔가 씹으려고 하는 생선살 같은 느낌이 들면서 그냥 녹아. 맛있다는 건 아닌데 튀김이 맛있네. 해삼이 녹아버리지 않았을까? 안에가 비어있는 튀김옷이 몇 개 있는데 여기에 해삼이 들어갔다가 열 때문에 녹아버리지 않았을까? 근데 말미잘은 확실히 알겠다. 통통하면서 몸통 형태가 살짝 보여요. 이렇게 좀 시꺼먼 거 보이죠? 이게 말미잘 몸통인데 생각보다 먹을만하다. 이게 저희의 결론입니다. 튀겼을 때는 먹을만해. 그치? 단 찾아먹을 맛은 아니다. 찾아먹을 맛은 아니다. 그래서 여러분도 한 번씩 드셔보시라고는 말 못하겠다. 그러면 안 되고 그냥 대리만족하시고 저희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바이.